네, 모럴 테크닉의 가장 마지막 이제 레슨 영상인데요. 액센트 연습이에요. 이것을 이제 연습을 다 해두시고 이 15가지를 예, 악보에 있는 15가지를 다 외우시면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. 뭐 필인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리듬을 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 솔로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타임키핑 연습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제가 악보에 액센트는 네모칸을 표시를 해놨어요.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운 스트로크의 동작, 그 다음에 탭의 스트로크 동작, 업 스트로크 동작을 악보를 보시면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풀 스트로크도 가끔씩 나옵니다. 그럼 풀 스트로크도 어디 어디에 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집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1번입니다. 강약약약이에요. 그렇죠? 원이에나 원에만 액센트가 들어가는 건데 모럴 테크닉을 안 쓰고 손목 제가 이제 기초 베이직 교재에서는 손목만 쓰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설명드렸었어요. 그렇게도 이제 연습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모럴 테크닉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. 업. 저 오른손이 원이 N자리, N자리의 업이 되겠죠. 이런 거 계산하셔서 연습하시면 되고요. 2번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왼손이 올라가야 되겠죠. 그렇죠? 왼손이 원 E자리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원, E, N, R, 2, E, N, R 이런 식으로 또 왼손에 다운과 업스트로크 생각해 주시고 오른손은 탭만 하는구나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. 5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만 악센트가 있어요. 그러면은 왼손은 계속 탭이 되고 오른손은 계속 풀스트로크로 가게 돼 있어요. 튕기는 거죠 계속. 원, 이, 엔, 아, 두, 이, 엔, 아 먹죠. 6번도 원, 이, 엔, 아 올라가서 시작해서 원, 이, 엔, 아 계속 풀스트로크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쭉쭉쭉 액센트 두 개의 경우의 수가 5번부터 나오고요.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은 계속 풀 스트로크이고요. 왼손은 다운 업이 나와요. 그래서 둘 다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원 2 엔 하나 2 2 엔 3 2 엔 4 2 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템포가 빨라지면은 모션을 줄 수밖에 없어요. 1번 같은 경우에도. 하지만 높이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손목과 이 팔꿈치는 사마귀 자세로 유지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서 쭉 15번까지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액센트 스트로크 연습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연습하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탐으로도 응용해주시면 좋아요. 1번 같은 경우에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탐을 치려고 하면 업해서 또 가주고 가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탐으로도 응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벌로도 응용을 해보시는데 심벌을 액센트를 칠 때는 킥도 같이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네어에서 여러분들 항상 손 푸실 때 이 액센트 스트로크를 모럴 테크닉 활용하셔서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탐과 심벌로 응용을 해보시면 점점점점 테크닉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